맞니? 아,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 161까지 맞냐고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디? 161을 할 차례. 그러면. 아니, 숙제를 한게 아니라 우리가 필기가 되었는지 뭔가요? 이게 아니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알아봐. 네. 치료가 어디 안에 있었는지. 야, 저 혼자 160 지금 8피자? 한 거니? 166페이지 해야 되겠네. 최상현아. 최 안에서 166페이지. 아니서 166페이지. 오마이갓. 야, 166페이지 펴. 어머나, 너무 충격이야. 필기가 안 돼 있네. 나영이는 너 책 안 가지고 이상하다. 우리가 그만큼이나 나갔다고? 그래 알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뺐으면 한 거지. 166페이지 아 167페이지 나간다. 우리는 1번 건너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걸까? 피곤한 거네. 얘네. 얘들아, 이거 안 했죠? 자, 우선 요약문이다. 자, 우리 요약부터 보고 갈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약문을 먼저 보면 위에 본문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 A번에 이렇게 나있지? Concern for other people's happiness in the welfare. Welfare가 뭐야? Welfare가 뭐야? 생각하는 거 어디시냐고. 복지가 welfare. 복지. 저기서 welfare. 자,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이런 염려가, 이런 관심이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럼 너 오늘 이거 꺼내놓고. 자, 이 관심이 B의 부분입니다. B human. 인간이 되는 B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앞에 잠깐만. 얘들아, 우리 A에 좋은 말 들어와야 돼. 나쁜 말 들어와야 돼. 인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다라는 거, 인간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해야 돼? 1번 가자. Unselfish. Unselfish가 뭔데? 이타적인. 그치? 이타적. 자, little은 무슨 뜻이야? 대답 좀 할래! little 뜻이 뭐야? 화 안 내. 의미가 뭔데? 화날것 같네? 거의 없는 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인간이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 그럼 벌써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빠져줘야 돼. 자, 세 번째 우리 proper, 적절한이거든. 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B가 어떤 인간이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natural한 부분, 자연적인. me는 의미 안 돼. 이제 비열한 부분 안 되고, 그렇지? 뭐 얘들아 이게 다 빼고 나면 사랑스러운 부분, 필요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 자, 우리 올라가 볼게. 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in a recent experiment with 8 months old toddlers, 이렇게 보여. toddler가 뭐야, toddler?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아야. 얘들아, 한 18개월 된 유아를 가지고 한 최근에 실험에서, German researcher, 한 독일의 연구자가 stood near, 서 있었어요. 자, near 의미가 뭔데? 설마 near을 몰라서? 가까이에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러면 니얼리는? 얘도 가까이에야? 거의지. 얘들아, 우리 가까운이랑 공간 나타내는 거는 형용사, 부사 모양 똑같이 니얼이야. 니얼리 쓰면 안 돼. 가까이 서 있었대. 자, 우리 each of the toddlers 각각의 유아들 가까이 서 있었어요. 우리 in turn 뜻이 뭐야? 차례대로, 차례대로. 연구자들 차례대로 18개월 정도 된 이 아이들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얘네 가까이 서 있었대요. 자, 그리고 made sure the toddler was watching him. 되풀이가 end가 보이니까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우리 병렬 구조 이루어져야 되네. 자, 우리 A 콤마, B 콤마, and C 구절이네요. 자, A가 어디 있을까? stood가 동사 1, make sure이 동사 2, 그리고 and then extract 동사 3 이렇게.
조는 젊은 젊은 리서처. 자, 이 사람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유아들 각각 옆에 서서 자, make sure 뜻이와 make sure. 반드시 뭔가 분명하게 다지에 대처 갖고 난 거 뒤에 대치 빠지는 거야. 그 유아가 그를 지켜보도록 한 뒤에 하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우리 accidentally가 뜻이 뭐야? 사고로 아니더라. 우리 accident 사고지. 예, 그 사고는 우연한 일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 accidental 우연한 accidentally 우연히 이런 뜻이야. 우연하게 dropped an eraser 지우개 하나를 떨어뜨렸지. 자, 이거지 유진 괄호 묶고 자, 이 문장 완전하니? 그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니? 그럼 우리 eraser가 여기서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빠져 있는 거지, 그렇지? 그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던 지우개를 우연하게 딱 떨어뜨린 거야. 뭐 실험의 일부겠지. 자, he was stunned by the result. 우리 stunned 됐다라는 건 얘가 논란이야, 논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써줘야지. 만약에 사물이 놀라움을 주는 거 stunning을 써야 되고, 그는 결과에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 결과가 어땠는데? 자, over the first six toddler tasks 이렇게 보지. 36명의 유아들 중에서 그랬고 자 테스트드가 분사로 끝에서 이렇게 후추 수식을 해주는 거야. 테스트 받은이겠지. 그치? 테스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받은 36명의 토틀러 중에서 35, 35명이 이미디얼리 즉시 합도 도와줬대. 얘들아 얘네가 지금 아장아장 18개월밖에 안 되는 도와줬대요. 어떻게 해서? By picking up 지우개를 주워서. And 자 우리 엔드디의 기빙 누구랑 병렬이야? 그치. 그리고 giving it back to him. 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오, 얘들 이런 행위가 우리가 무슨 행위야? 이타적인 행위잖아. 나무를 생각하는 거지. 자, these trees and the saw. 어머, saw 나왔어. saw. saw 형용사 부사 뒤에 누구 짝꿍이라서 내가? saw 형용사 부사 누구 짝꿍이라고 되게 누구 따라나고 대신한다 그랬잖아. 얘들 여기 대생략된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하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they can barely use language. 우리 barely 무슨 뜻이었냐? 이번에도 우리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아니에요? 잠깐만. 뭐 hardly, seldom, rarely 같은 단어 아니야? 뭐 얘네들 좀 봐. 집은 찾아갔고 집은 찾아갔는데 이건 가는 거 어떻게 해?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아, 그렇지. scarcely, hardly, rarely, seldom, barely. 부정하지, 이제. 그들이 너무 어려서 얘네들 언어를 사용을 하소. 얘네들 말도 못한 애들 지우개 떨어뜨렸더니 36명 중에 35명 즉시 도와줬대요. 자, saddle researcher 연구자가 말했지만 이렇게 되어있네. 예. 자, 문장 앞에 예시하면 뜻이 뭐라고? 손 되게 민망하다. 그러나 하지만이잖아. 하지만 all but one. 얘네 이게 무슨 말이야? all but one 이게 뭐야? 해석 좀 해봐. 얘들 but이 except야 제외하고입니다, 그제? but이 제외하고라는 전치사 의미가 있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아까 36명 중에 35명이 그랬다 그랬잖아. 한 명은 도대체 누구지? 굉장히 궁금하네. 자, 그 모두가 displayed clear desire 분명한 desire를 보여줬어요. 자, 우리 desire이 뭔데? desire이 뭐예요? 무건 수행하니? 욕구지, 욕. 분명한 욕구를 보여줬는데. 자, 우리 to help, 무슨 용법이야, 투부정사? 아, 우리 이번에 애들 우리 때 그 쓴맛을 하나 본 게, 그 뒤에다 설명을 쌓으려고. 선행사 안 썼다고 전부 그냥, 어? 그럼 우리 아만이 되는 거 나중에 이거 쓰라면 어떻게 할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지. 앞에 디자를 명사를 꾸미는, 그치? 앞에 명사를 꾸미면서 얘가 뭐뭐 하는, 할, 이렇게 니은이나 니을바, 니을 받침으로 끝나야 이게 형용사법이야. 도와주는 그런 분명한 욕구를 보여줬대. 자, 누구를 좋아하죠? A stranger, 낯선 사람을. And, 그리고, 자, did not, didn't, 누구랑 병렬일까? 좀 찾아볼까? displayed랑 병렬이지, 그치? 그리고, 한 명을 빼놓고 전부가, 보상을 요구하, 예측하지 않았는데, 보상도 필요 없이, 아, 남을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야. 자, helping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such as holding a door open for a stranger. is가 보이네. 자, 그 동사 나와 있네요. 그 진짜 좋아, 누구일까? 아, 얘가 별로지네. 동명사 좋아하잖아. 그치? 자, in return이 무슨 말이야? 예, 답례로란 뜻인 리턴이야.
감례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 예시로 holding a door open for a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담례를 예상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게 뭐라고 불리냐? 이 다음 필수라는 거 보여야 돼. Altruism. 이타적이냐. 그러면 니네가 이제 이게 이타주의니까 우리가 이 단어 의미만 알면 아까 들어가 있을 단어가 벌써 나오네. 아까 이타적인 의미가 뭐였었어? Unselfish 있었지. 아까 잠깐만. 그러면 이타적인의 반대말이 뭐야? 한국말로? 이기주의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떻게 벌써? Selfish. Selfish. 그러면 이타적인 거는 언을 붙여도 되고 selfish selfless로 붙여도 돼. selfless 얘들아, 자아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이타적인데 요 단어는 정말 알고 가야 돼. altruism 이거 많이 나와 얘들아. 오늘 외워라. 이타주의. 오케이? 이타주의가 뭐라고? 남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반대는 오케이? 자, 이런 게 이타주의라고 불립니다. 그럼 우리 아까 A번에 무슨 단어 들어가야 돼? Unselfish 들어가 줘야 돼. 그치? 자, the news. Maybe full of wars and crimes. 자, 이제 뉴스라는 게 be full of, 뭐로 맨날 가득 차 있냐? 전쟁과 뭐 어떤 범죄로 가득 차 있지만, but the majority of our daily ordinary interactions with others. 어우, 잠깐 볼게. 얘들아, 이거 뭐야? 또 majority. 대다수. 자, 얘 무슨 사라 그래? 부분사지? 자, 부분사 뒤에 나오는, 잠깐 적어줄게. 동사 수는 어디다 일치시킨다? 부분사 뒤에 동사 수 어디다 일치시켜야 돼? 5분이나 명사수에다 일치시켜야지. 얘들아, 부분사. 부분사 뭐뭐 있어? 잠깐 보고 갈게, 부분사. 이런 게 부분사야. Some of, most of, 이런 것들. 몇 개 적어줄게요. All of. Percentage of. The majority of. The rest of 엄청 많지. 그 다음 분수 of. 자, 다른 거는 다 해석이 될 거고 얘는 이제 뭐뭐의 나머지. 니네 all of도 마찬가지야. 우리 복수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단복수를 다 꾸미니까 요런 게 왜 부분사니? 자, 우리 some of나 most of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일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야. 뭐뭐의 일부, 뭐뭐의 대부분, 뭐뭐의 전부, 뭐뭐의 몇 프로, 뭐뭐의 대다수, 뭐뭐의 나머지, 뭐뭐의 몇 분의 몇. 이런 거 부분사잖아. 거기 뒤에 나온 동사수는 여기 명사수에다 일치를 시켜줘야 돼. 앞에는 부분사에다 맞추면 안 돼.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동사 아래 보이거든? 얘 누구한테 일치시킨 거야? 이거지. Our daily ordinary interactions. 여기다 일치시켜주는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interaction 너무 중요한 단어네. 뭔데? 뭐야? 상호작용이잖아. 이제 자, 막 전쟁으로 오늘날 이 뉴스가 막 가득 차 있지만 자, 우리의 daily 뭐야? 매일매일 일상의 ordinary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motivated by. 자, motivated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기를 부여받아요. 뭐에 의해서? Human, courtesy, kindness. Courtesy, 예의범절이야. 얘들 우리 예의범절 그러면 우리 또 떠오르는 게 예의 발음 politeness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면 이제 인간의 예의범절과 어떤 친절의 동기를 부여받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인간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한번 내려가 볼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복지에 대한 이타적인 어떤 관심사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우리는 1번, 5번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거는 인간이 되는 것의 필수 부분이니까 자연적인 부분. 뭘까요? 자연적인 부분. 그렇지, 그렇지. 인간의 어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더 넘겨서 169페이지 4번. 자, 얘도 요약인데 자, 우리 요약 한번 보고 갈게. 자, 우리 더블 스피크가 나왔어요. 저게 뭘까? 이중합법. 이중합법. 이중합법이 means 자, 이거는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 expressions. expression이 뭐야? 표현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대부터 관계대명사야. 자, 이런 표현인데 there are a intentionally. 우리 intentionally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의도적으로. 그럼 아까 니네 의도적으로 반대말이 니네 앞에 나왔던 accidentally야. 그게 오케이. 그냥 무심코, 우연하게 이런 얘기고. 빨리 적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뭐 있어? 고의로? on purpose지, 그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이중합법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표현을 의미한대. 그리고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런 목적에 사용이 되어진대요. 비의 목적이라고 그랬네, 그치?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청자나 독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는 목적에 사용되어져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파스티브가 됐어. 파스티브가 뭐야? 긍정적인. 이 단어 베이그가 말까? 베이그. 이 단어 필수 단어인데 모호 아니야? 모호한. 모호하다라는 얘기야. 분명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유의어 달고 있어야 돼. 자, 모호한의 유의어가 ambiguous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 반대말이 뭐야? ambiguous는 뭐 베이그 반대말? clear야, 니네가 알고 있는. clear 또는 obvious. 이런 게 분명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중합법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는 모호한 표현. 자, 세 번째, 우리 exaggerated 어떤 표현일까? 정말 다 필수는 얘들아. 과장이래냐, exaggerated가. 뭔가 얘 생긴 것도 과장되게 생기잖아니? 아니, 말이야. 자, 어쨌든 밑에 단어는 또 우리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독자나 청자를 이렇게 하려는 목적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deceive 같듯이 뭔데? 안 봐. 속이다죠? 그치? 속이려는 내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threatening은 뭔데? 네,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려고요. tricking이 뭔데? 네, 끌어들이는 거죠. tricking이 뭔데? 네, 삭제하는 거죠. 뭔데? 그죠? 뭔지 몰라요. 우리 올라가 볼게요. 나 진짜 궁금해. 진짜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면 일부러 대답을 하는 거야? 모르면 심각한 거 뭐지? 난 차라리 그냥 일부러라 얘기해줘. 그러면 난좀 마음 편할 것 같아. 뭔지 알겠지? 어? 뭐라고? 아니, 좀 옆에서 지금 모르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모를까? 몰라? 눈가가 촉촉해진 느낌. 얘들아, 이중합법이야. 소재가 이중합법이에요. 야, 지금 핸드폰 좀 봐. 지금 핸드폰을 왜 봐? 뭐 지금 뭐 단어를 찾아보러 이러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이중합법은 랭귀지 제품. 얘들아, 니네 이중합법이라는 거 저걸 나중에 소재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라. 이제 얘가 언어인데 어떤 언어야? 사용되는 언어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질문 나와요. 랭귀지하고 유저도 잘못 빠져있게. 생각을 안 하면 관계대명사 비동사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럼 뒤에 보니까 that is to 이렇게 나왔잖아. be used to 동사 원형의 의미가 뭐였어? 내가 뭘 물어봐? 뭐뭐에 사용되다지, 이제. 그러면 be used to 명사 동명사 있었잖아. 얘는 뭐뭐에 익숙하다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외우면 어렵지가 않은데, 저렇게 비동사랑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나왔을 때잘 봐야 돼. 동사 원형 하이드돼 있으니까 이거는 숨기는데 사용되는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하이딩으로 나오면 숨기는데 익숙한이라는 말도 안 돼. 지금 숨기는데 익숙한 언어라는 거는 이 어감 자체가 말이 안 돼. 진짜. 그래서 동사 원형 써줘야 돼. 그러면 진실을 숨기는데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이중합법이에요. 자, 우리 so that 발표, 자, 접속사네.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의미가 뭐야? 아까 지금 so 형용사 부사 that이 아니라 so that이 붙어 있으면. 하기, 니네 시험 다 붙잖아. 하기 위해서 하도록 아니냐. 뭐랑 똑같아? in order that이잖아. 우리 to go 장사를 절로 갖고 온거 아니야. 뭐 하려고 지금 진실을 숨기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면은 nobody understands what is really meant가 뭐지? 누구도 이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진실을 숨기도록 표현하는 게 우리 이중합법이래.
자, it's an effective political tool. 자, 그거는 효과적인 정치적인 도구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이 종합하고 쓰냐? 정치적인 도구예요. 왜냐하면 it helps to keep people obedience. 자, 우리 keep 무슨 동사야? 유지하다. 오형식 동사지. 요번에 니네 나왔던 파일이랑 똑같은 경우 아니야? 목적어 나오고 목적 격고로 누구 가져가? 이런 아이들은? 얘가 상태를 유지하잖아. 상태 유지. 누구 나와야 돼? 형용사.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이거 쓸 때, 의미 쓸때 뭐라 써야 돼? keep은 우형식 동사로 목적 격고로 형용사를 취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 우리 obedient가 뜻이 뭐야? 고분고분한 순종하는 이란 형용사예요. 그러면 얘 동사가 어떻게 쓸까? 순종하다 할 때. obey 쓰잖아. obey 동사로. 그렇지? 순종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할 때. 너희 도대체 단어 외우는 거 맞니?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얘가 사람들이 고분고분함을 유지하게 도와줄 수가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 이중화법이 뭔지는 몰라. 자, it may be moral. 자, 그것이 immoral 할지도 몰라요. immoral이 뭐야? 비도덕적인 점, 비도덕적인 임을 딱 빼면 뭐라? 도덕적인 이렇게 적어라. 이게 비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치에 사용되는 도구니까 도덕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it is illegal. 어떻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은 자 우리 illegal에 여기 앞에 요를 빼면 이걸 합법적인 이제 불법이 아니에요라는 얘기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it is legal 이렇게 써줘도 돼. 합법적인 거예요. So it is widely used. 그래서 이게 널리 사용이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Government business 어디에 사용된대? 정부랑 기업체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화법은 아닌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야죠. 이거죠.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companies plan to cut cost by firing 100 of each workers. 한 회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뭘 기억해? To cut cost. 뭐 하는 거야? 비용을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 자, 바이어 이제 어떻게 해서? 파이링해서 우리 파일이 뭔데? 해고하다지, 해고하다. 누구랑 또, 얘 반대말 누구야? 고용하는 거네. 하이어이죠, 하이어. 그치?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를 해가지고 비용 삭감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it's a public announcement. 그 회사의 public, 공개적인 announcement, 발표는 자, mentions, 언급하다라는 동사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자, only, 단지 이렇게만. Major restructuring of personnel to increase profitability. 이렇게 보이지. Restructuring이 뭐야? 뭐야? 구조조정이야. 구조조정. 그러면은, 얘들아, 얘네가 지금 진짜로 하려는 건 뭐니? 비용의 삭감을 하려고 해고를 시키는 거야. 근데 공개적으로 발표는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어우, 중대한 구조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누구의? 퍼스넬 나와 있잖아. 퍼스널 아니야? 퍼스널로 쓰면 개인적인이고, 퍼스넬은 직원의 뜻이야. 직원. 직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왜? 프로피터빌리티를 증가하기 위해서. 프로피터빌리티가 뭔데?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요. 그럼 얘들 한번 볼까? 나 이제 이중화법이 뭔지 알것 같아. 진짜 의도는 이런 의도인데,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는 다른 말로 돌려서 하는 거야. 이게 이중화법인 거야, 그렇지?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줬어. 자, another example. 또 다른 한 예는 an army. 자, army가 뭐야? 군대가 had just bombed the village. 어떻게 돼? 막 지금 한 마을에 폭격을 가했어, 그렇지? 자, 우리 콤마 큐어링부터 분사 구문이지. 어떻게 하면서 여자, 남자, 10대 그리고 아이들 다 죽여서. 그런데 정부는 정부의 press는 press가 뭔데? 내가 프레스가 동사로 뭐야? 압박하다 누르다 명사로 언론이 언론 오케이? 자 정부 언론은 does say that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야 정부 언론이 막 나가고 저희가 오늘 마을 하나 폭격했는데요 남자 여자 10대 아이들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니? 안 되겠지 대신에 it mentions 그건 이렇게 언급을 한대요 destruction of terrorist headquarters 뭐라고 얘기해? 테러리스트의 헤드쿼터리가 뭐야? 머리잖아 얘들아 그치? 약간 좀 정치 우리 그 군대생을 뭐라 하지? 이 머리들이 보이는 거 녹화됐습니다. 자, 이 테러들이 모여 있는 이 수뇌부야.
거기를 푹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뭐 거기다가 하더라고. 자주 다시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 자, and progress on the road to democracy. 그리고 그게요, 데모크라시로 가는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데모크라시가 뭔데요? 이래 심각하다 얘들아. 데모크라시 모르면 안 되지. 우리 지금 데모크라시에 살고 있잖아.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 아니야. 빨리 외워. 도대체 단어는 뭘로 외워야 되나 정말 알 수가 없니.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니요. 그죠? 그럼 니네 공산주의 뭐라 그래? 공산주의? 커뮤니즘이잖아. 예, 커뮤니티가 공동체 아니냐, 그치? 예, 이게 공산주의야.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뭐라 그래? 캐피탈리즘 그러지? 적어라, 정말. 아, 데모크라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와? 야, 니네 나라 공산주의야? 어, 자, is your country communism or 자, 데모크라시고는? 뭔가요? 집이야. 그럼 너는 북한에서 아니 이렇게 들어요. 알겠니?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어쨌든 이런 폭력이라는 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의 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게 이중화법이야. 그치? 진짜 의도로 숨기고 뭔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기 내려와 볼게요. 이중화법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뭐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래. 긍정적인 의미야? 아니면 모호한 의미야? 과장된 의미야? 어떤 거 맞아? 모호하죠. 그치? 아까처럼 뭉뚱그려서 돌려 말한다. 모호하고. 우리 3번, 5번, 2번하고 5번인데 왜 그래? 뭐에 사용으로 돼?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이거를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걸 속이는 거야? 아니면 막 설득하는 거야? 아니면 막 끌어들이는 거야? 아니면 위협하는 거야? 조절하는 거야? 5번이겠지. 통제하려는 거야. 아까처럼 아,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중화법으로 뭔가 모호하게 얘기해야 사람들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안 그러면 사람들 사실 이러면 난리 나지. 그치? 정답은 5번으로 들어가 줘야 돼. 우리가 몇 시에 끝나지? 아, 아직 멀었구나. 자, 이제 5번으로 가봐. 얘들아, 나는 정말 너희 정말 궁금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나 봐. 내가 그래서 니네한테 얘기했잖아 그때. 아니 그 영화 제목하고 영화 내용을 겁나게 잘 기억하는데 아니 어떻게 너 뭐해? 너 손이 왜 이렇게 바꿔? 왜? 나... 아니 이 시간에 셀카를 찍는 거야 지금? 수업하는 나 막 이런 거야? 자 5번도 가볼게. 여기 보면은 주제가 아까 이중화법 같은 거는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겠지 동현아 그치? 그래서 5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비록 A에 자, of a certain message remain unchanged가 보이지? 특정한 메시지의 A가 변화하지 않은 채 유지가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네. 자, A의 단어 한번 볼까? 아까 우리 intentionally가 뜻이 뭐였어? 의도적으로. intention지가 의도야, 의도. 자, 의도. 그리고 feelings는 다 알고 있지? 감정. result, 결과. circumstances가 뭔데? 상황, 분위기가 circumstance, 상황. 자, fact, 사실 이렇게 돼 있네. 자, 다시 말해서, 자, 다시. 특정 메시지에 A는 변화하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겠지만, 사람들의 그것의 변화로에 대한 반응을 일어났어. 자, 언제? When different, B. 다른 B에 대한 B가 presented, 제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들은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네. 우리는 모르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 어, B로 가볼게. Price options, 뭐야? Price options도 좀 해석해봐. 가격 선택이잖아, 그치? 자, 비번에. 자, numeral values. 우리 numeral이 뭔가요? 숫자이란 형용사야. 수치야, 수치. 숫자적인 가치. People's views. 사람들의 견해. 자, 그리고 똑같아. 올라가 볼게.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 외돌이 주어절이 나왔네요. 외돌이 왜 나왔나 보니까 얘들 여기 5월이 보인단 말이야. 그치? 외돌 A or B 이렇게 돼 있고 동사가 여기 보여요. 어머 주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외돌부터 information까지가 주어야. 알겠어? 근데 볼 것도 없어. 접속사절이 주어절이 나면 무슨 직업을 해야 돼? 단수야 단수. 그치? 그래서 이제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외돌 인지 아닌지 얘들아 이거 if로 바꿔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if는 주어절이 못 나옵니다. 자, surgeon. 우리 surgeon이 뭔데? 네, 모르죠. 외과 의사가 surgeon이에요. 자, 우리 수술. 영어로 뭐라? 수술.
surgery 그러잖아. 그치? 수술하는 의사가 외과 의사야.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surgery도 수술이고 operation 이렇게 써도 이거 수술이야. 외과 의사가 환자한테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5월 4일도 그렇게 내 접속사들 병렬이야. 이제 두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 of people. 아까 우리 percentage 오브 무슨 사라고 그랬어? 부분사. 자, 뒤에 나온 동사수는 여기다 일치시켜주는 거야. 사람들이 한 10%가 do not survive a certain operation. 아까 수술이라고 그랬어? 특정 수술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데. 살아날 수, 그러고. 아니면 that 9% of people do. 자,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네. 어머, 미안해.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하는 두가 무슨 동사인데? 대동사잖아. 생존합니다. 서바이벌 받아주는 거. 오케이? 생존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든지 정보는 똑같아요. 한번 봐봐요. 10%의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해요. 90%가 생존해요는 똑같아. 똑같은 내용이야. 아까 우리 벌써 밑에 가서 첫 번째 들어가자고 똑같아. 첫 번째 무슨 단어 들어가야 돼? 사실은 변화가 없잖아. 그치? 똑같은 연구 아니야. 그치? 그렇지만 정보는 똑같아요. However, 그러나 the effect on the patients 어떻대? 환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달라요. 니네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수술을 하는데 아, 이 수술을 하면 한 10명, 10% 정도는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 이 얘기랑 90%가 생존해. 이 얘기랑 다르잖아. 똑같은 수치야. 똑같은 수치인데 환자가 느끼는 이런 어떤 영향은 다른 얘기라고 했지. 자, 그 얘기가 뭐냐? The risk, 위험성이 seems greater, 훨씬 더커 보여요. To the patient, 또 환자한테는 어떤 환자야? Who hears that 10% will die. 10%가 죽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는 환자한테는 위험이 더커 보이는 거지. 90%가 살아 이거보다. 자, 그래서 being selective about the kind of information you give.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얘가 동명사 조언해. Selective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야? 니네 이 단어 의미 알고 있어야 돼. 선택적이냐, 선택적. 선택이잖아. 10%가 죽어요. 90%가 살아요. 이건 선택적 아니야? 선택적이 된다라는 거. 뭐에 대해서?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정보? 당신이 주는 정보가 아, 이 선택적이 된다라는 게 뭐라고 부르냐? 프레이밍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런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네. 구상이야, 구상. 근데 그건 의미는 몰라도 되고 이런 걸 구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가 주는 정보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구상이라 불러요. 이렇게 나올 거네. 자, in another example of how Fleming was. 자, 여기 볼게요. 또 다른 예에서 이렇게 될 거다. 자, 바로 그 how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이지. 어떻게 framing이 효과가 있는지, 작용을 하는지에 또 다른 예에서 consumers, 이번에 환자가 아니라 이제 고객이야. 이 소비자가 will be quicker, 훨씬 더 빨라진 거. 뭐 하는데? To try a new drug. 새로운 어떤 그 약을 갖다 시도해 보는데. 자, if it's to be said effective in 60% of cases instead of ineffective in 40%. 약에 있어서도 그 약이 이렇게 말하여 치면. 어떻게 말하죠? 효과가 있어요. 얼만큼? 60%에서 효과가 있어요. 누구의? Of cases. 케이스가 뭔데? 사례. 그치? 어떤 사례에서 뭐 대신에 40%가 효과가 없어요라는 겁니다. 얘들아, 봐봐. 이 사실은 변화가 되지 않잖아? 그치? 사실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이 선택적이 된다라는 거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커. 그걸 우리가 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이게 어떤 수술에서도 그렇고 새 약에서도 60%가 효과가 있어요가 더 어떻게 들려? 효과가 더커 보이는 거지. 40%가 효과가 없어요. And $150 코트. 자, 우리 바크드 후치 수식이네. 표시되어 있는 150달러 코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어떻게 표시가 됐대? That sale 50% off. 이게 뭐야? 할인이잖아. 그치? 야, 50% 할인값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150달러 코트가 누구에 의해서? By store X. X라는 스토어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코트가 끌어들일 거예요. Many of my customers. 그 앞에 잠깐 봐. 여기서 many가 뭔데? 나한테 좀 얘기를 해봐. 얘들아, 잠자니? 눈 뜨고? 얘 비교급 아니야? 비교급 강조 다섯 가지 누가 해? 얼라, 스틸, 이븐,
Star. 아니 나는 항상 내가 먹고 내가 대답해. 그렇지? 아니 근데 매니가 지금 비교급을 강조해주네. 적어야지. 일단 매니가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more 앞에 매니가 훨씬 더라고 강조 표현을 쓸 수가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은 친구가 있어. 뭐 어떻게 있어? I have many more friends than you. 이렇게 쓴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복수명사 customer도 보니까 매니가 꾸며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X라는 가게에 의해서 50% 할인된 가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150달러의 코트가 더 많은 사람을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똑같은 코트인데 that's always priced at 100 by store Y. 자, Y라는 가게에 의해서 항상 가격이 100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의미 아니야? 150달러에서 50% 할인을 100달러잖아. 이제 이게 무슨 선택적으로 뭐 니네 똑같은 거 아니냐? 까먹었어. 무슨 일이야? 이게 나오게. 자, 비록 특정한 메시지에 A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뭐가? 사실. 사실 똑같잖아. 그렇지만, 자, 사람들이 그 변화에 대한 반응. 자, 언제? 다른? 뭐뭐 할 때. 다른 어릴 때? 뭐가 들어가요? 수치잖아. 수치가 다르잖아. 40%, 60%. 그치? 150달러, 100달러. 이 수치에 의해서 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되어질 때 반응이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치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변화가 없지만 수치가 다르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 몇 분에 끝나? 아그 핸드폰 몇 분에 끝나냐고? 9시 반에 끝나서 문법을 하면은 우리 10시 10분에 끝나는 거네. 시효가 고맙다. 9시 반. 그것까지 해서 9시. 시험이 졸았구나. 시험아, 정치를 제대로 타버렸구나. 중학교 3학년 때안 멈춘 것 같아. 아, 진짜 몇 시에 끝나? 아니, 지금 이거. 아, 9시 15분. 벌었네. 응. 오케이. 자, 그러면 173페이지. 그 니네가 분명히 얘기 안 해주면 나는 그냥 가위. 아, 요거 좋다, 얘들아. 요거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어디야? 173페이지 펴봐. 얘왜 자꾸 누워있니? 얘는? 자, 어법 한번 풀어볼까? 아유, 1번 빨리 A번 풀어봐. 누구야? 너 혼날래? 해볼 거야. 아프지? 아프지? 네, 동현이 1번. 어디에 틀렸을까요? 지우. 이번에 왜 틀렸어? 이번에 틀린지 말해봐. 얘들아, 우리 위클리 뭐 물어보는 거야? 신영아, 우리 위클리 뭐 물어보는 거게? 위클리. 얘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부사 다. 근데 우선, 위, 명사에다 li 붙이면 형용사지, 그치? 그거 물어보는 건데, 뒤에 meetings라는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지, 그치? 주마다의 회의 이런 가능해. 근데 왜 니들 왜 틀렸어? 자, 우리 the number of 의미부터 불러봐. 뭐뭐 수. a number of는? 많은. the number of 뒤에 자 다시 적어. 니네 다시 다 리셋됐구나. 어? 얘들 근데 심각한 게 내신 때 리셋이 아니라 정규 수업 앞에가 다 내신 그냥 다 리셋이 돼버렸네. 자, 얘는 뭐뭐의 수 이렇게 되겠고, 어넘버룸은 의미가 뭐라고? 많은이야. 둘다 어떤 명사꾸며? 복수지. 왜 넘버를 들어갔잖아. 수를 쓸수 있다라는 거 복수 명사니까 둘다 복수 명사 뒤에 따라 나오는데 이제 동사에서 갈린다. 더 넘버룸은 복수 명사는 누가 줘야? 더 넘버를 줘야지. 복수 명사의 수고 얘는 단수 동사.
얘는 우리 언어부호로 보는 많은 복수 명사는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줘야지. 복수 명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기 need가 틀렸지. 더 넘버리 줘니까 3인칭 다수 needs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자 그러면 더 notion, notice, on the board.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게시판 위에 있는 통보가 게시판 위에 통보는 shows. The times and place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 있지. 누구의 시간과 장소야? 주의 회의, 그치? 일단 주마다 하는 회의를. 그리고 and the number of computers is ported. 미안해, 동사 아니네. 얘들아, 분사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치? needed 이렇게 돼야 되겠네. 왜냐면 얘가 동사가 아니라 컴퓨터의 수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야 돼. 어떤 컴퓨터야? 참가자들에게 필요로 되어진 분사자는. 자, 이번엔 신여기. 네. 나영이. 나영이. 그치. 얘들아, 이번 뭐 물어보는 걸까, 동현아? 아니, 이거 엔드가 앞에 있는데? 당뇨 구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모델이 gets power from diesel fuel. 디젤 연료로부터 동력을 받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에서 동력을 받아요. 이렇게 돼 있어. 대부터 괄호 열어. 이 대신 누굴까? 이거 주가 관계된 거죠. 그렇지? 걔들 앞에 선행사가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됐을 수 있고. 자, 컨버트 하는 자 컨버트 뭐 하는 건데? 전환하는 거지. 전환하는 전기 모터. 그리고 자, 얘들 스펜드 틀렸지. 얘랑 병렬이네. 그리고 스펜 에너지 more efficiently. 에너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자모토에 의해서 동력을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돼서 convert in span 병렬 구조로 이렇게 맞춰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응? 13. 뭐? 학생님들이 진행되는 사업의 문화 좀 이런 것들 얘들아 그 사과 삼가가 안 들어갔나 했었네? 네. 그거는 어떻게 됐어? 리딩 파워는? 아직 안 했어? 아직? 뭔지 알겠는데 그 박사님께서 그 안에 영상을 봤는데
안 풀었다고? 진성아 안 풀었다고? 그래 잠시 후 풀어야 돼. 얘들아 저 수업하자. 얘들아 수업하자. 응? 뭐래? 어디 갈 때? 안 들려 나. 석방 어떻게 쓰냐 이게 하시면 아니, 성이에요. 진짜. 글에 대한 석방 쓰는 거? 아, 뭔데? 야, 멋지다. 뭐고 영어야? 아, 예. 얘들아, 빨리, 아, 조용히 해. 야, 공부 좀 하자. 난 정말, 나 진짜 너무 자질 수 없다. 거 뒤에 봐봐, 문법. 거 문법 같이 붙어. 석방이야? 얘들아, 니네 이러면은, 야! 아니, 이러면 우리 기말 때 소주 안 나와. 아, 얘네들 무슨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한가. 92페이지 펴봐. 어? 92페이지. 그 뒤에 같이 붙여봤어. 문법이. 자, 92페이지 했나요? 네. 진짜에? 93페이지는? 자, 그러면 94, 95 했어? 안 했어? 왜 같은 반인데 달라? 아, 니는 뭐 써? 엄마, 나 진짜 그렇게 했거든? 야, 했는데? 페이지는 안 했어. 어? 알았어, 도둑적으로 나가면 되냐? 100페이지 펴봐. 94가 안 됐단 말이지? 자, 100페이지 펴세요. 문법 100페이지를 펴봐. 자, 오늘 배울 게 뭡니까? 아니, 동현아,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응? 아니, 울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인데, 이거 맞나? 맞나? 어, 맞네, 맞네, 맞네. 지금 저래?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동사부터 찾아라고 무슨 얘기야? 상사 선생님이 동사부터 찾아라 그랬지. 왜? 준동사가 있냐 없냐를 찾아줘야 돼. 자, 준동사 뭐뭐 했어? 세 가지 불러. 어머 민망해라. 어머 민망해라. 준동사 뭐 있어? 그러면 질문 없어서 먼저 살게. 네, 일단 대답도. 준동사를 모른다고? 잠깐만. 준동사는 적어볼게. 어머 잠사 큰일 났구나. 어머 진짜 큰일 났네. 어머 갑자기 쓰다가면 어머 진짜 큰일 났네. 이 세 가지가 준동사잖아.
얘들아, 동사의 모형을 바꿔서 쓰는 게 준동사지. 나영아, 그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준동사냐?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해봐. 문장에 동사가 있어야 준동사가 들어가지.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준동사 자리가 아니라 분사 자리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나왔지? 문장 내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가 있고 접속사나 관계대응사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문장 내 역할에 맞는 준동사 형태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 다시 한번 볼게. 자, 투부정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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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 있어? 명사, 형용사, 자, 그럼 좀 적을까? 동명사는요? 동명사는? 아, 말 그대로 명사 아니냐? 분사가 뭐야? 형용사지. 그러면 제일 많은 우리 그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 너 핸드폰 안 집어넣으면 내가 찍어가지고 집에 보내자. 빨리 집어넣어. 아니, 가방에 집어넣어. 자, 제일 많은 용법을 가지고 있는 건 투부정사지. 그치?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제일 활용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정말 아예 못 들어가는 동사 원형 자리 빼놓고는 다 들어가요. 알겠니? 자, 내려와 볼게. 킵이냐 킵핑이냐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돼. 동사냐 준동사냐 물어보는 거네. 거기 가면 같이 깊어 안 키면 해봐. 그치? 그럼 뒤를 봐줘야 돼. The land of cover. 얘들아, 우리 왼절은 날려버려야 돼. 적속사 절이니까 지워버리고. 모의역 용경에 나왔었네요. 어느 게 맞아? 그렇지. 동사가 없어. 여기 또 얘들아, 얘 동사 아니야. 분사야. 아까 선생님 킵의 의미가 유지하다. 목적격보로 누가 나온다고? 형용사 나오지. 어떻게 하래? 렌즈를 커버된 채로 유지하세요. 커버리 뭔데? 렌즈가 덮여있는 채로 유지를 하십시오라는 동사잖아. 그치? 언제? When not any use it is. 아, 어머, 미안해. 네가 맞았어. 여기도 무슨 보이네요. 오, 그렇네요. 그럼 키핑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렌즈가 덮여있게 유지하는 것이 권고되어집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가 천리안을 가졌구나. 자, 그럼 이제 문장 내에 동사를 찾을 때 주의 점 볼게. 문장에서 동사를 찾을 때는 명사와 동사 둘 다 잘 쓰는 단어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 명사랑 동사랑 모양이 똑같은 애가 누가 있어? 얘네가. 얘들아, 우리 experience 있잖아. 이제 dream. 아, 그 위에 놨던 cover도 마찬가지네. 덮개라는 의미도 있고 덮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치? 자, 이런 동사가 명사로 쓰여있는지 동사로 쓰여있는지 잘 봐야 되니까 명사로 쓰인 것을 동사로 착각하거나 동사로 쓰인 것을 명사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서 1분 함께. 자, outside of door, 그 뭐예요? 직장 바깥에서 이렇게 되겠지? He reads non-fiction. 자, 그가 뭘 읽는? non-fiction이 뭐야? 소설 허구다. 소설 허구. 네. 어머, 난픽션은 무슨 소설? 픽션이 허구죠. 내 또 끄덕끄덕한 사람 누구예요? 이게 소설 허구. 난픽션은 뭐야? 사실에 관한 얘기지, 그치? 자, 그는 사실에 관한 난픽션을 읽어요. 자, experiment in the kitchen and enjoyed any type of beer. 자, 이때 experiment, 오늘의 동사 명사 모양 똑같은데 쟤는 뭘로 쓰여있는 거야? 동사로 쓰여있죠. 왜 어떻게 알아? 뒤에 end 뒤에 병력이죠. enjoy가 뭐예요? 이렇게 3인칭 단수 명사야. 자, 그러면 그는 non-fiction을 읽고 실험을 해요. 어디에서? 부엌에서. 그리고 아유, 어떤 종류의 비어든지 맥주를 즐깁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동사 자리야. 자, 밑에 볼게. The proposer agreed on that night was included in the document. 여기가 동사네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있어. 그럼 우리 이게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가 아니네. 뭐라고? 아, 웃지 말고 좀 얘기를 해봐. 아, 니네 진짜 심각하다, 동현아. 아, 분사지, 분사. 그렇지? 일단 어떤 프로포절이야? 프로포절이 뭔데? 제안 아니니 프로포절 명사형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그날 밤에 동의된 그런 제안이 was included in the document. 문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분사야. 이렇게. 자, 그럼 어법상 옳은 거. 자, 1, 2, 3번 우선 풀어봐.
나 1번 여원이. 어? 해무지. 동사가 없네. 그치? 자, 어떻게 해석해? 베이크드 포테이토즈 무퍼를 어떻게 해석해? 버터와 함께 구운 감자는, 버터와 구운 감자는 이렇게 되겠지? 자, have a lot of calories. 동사가 없어요.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다. 동사 자리네. 자, 이번엔 인성이. 얘들아, 이집션즈가 좋아요. 근데 봐봐. 이게 분사라면은 공에 발명된 이집션즈는 안 돼. 그럼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치? 이집트 사람들이 공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동사다 쓰니까 분사가 들어가죠. 그치? 만들어진. 그치? 자, 뭘로 만들었는데? seeds. 뭘로 만들었는데? 씨앗으로 만들었는데. 자, 여기 또 가로먹고. 어우, 분사가 엄청 붙었지? 어떤 씨앗이야? 린넨에 쌓여진. 린넨이라는 게 천이거든? 천에 쌓여져 있는 어떤 씨앗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을 발명했어. 이렇게 되겠지. 자, 3번은 새앙. 게링이죠. 여기 동사가 있네요. 동명사 졸업. 게링은 그슬에. 자, 어떤 숙면을 취한다는 게 is important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으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내려가 볼게요. 아, 101페이지로 가봐. 101페이지. 구대 비 이렇게 나왔다. 얘들아, 이때 두가 무슨 의미야? 우리 다 요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지? 저런 둘을 무슨 동사라 그런다? 대동사야. 자, 비동사도 대동사로 쓰이는데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동사는 두로 받고 비동사는 비로 받아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 자, many users probably spend more time on the internet than. 얘들 보통 거 있잖아. 이 대동사나 이런 동사들이 비교급에서 많이 나와. 다시 반복하기 싫거든. 자, 근데 이제 비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선은 비동사가 대동사로 나오려면 앞에 동사가 비동사여야 돼. 근데 앞에 동사가 비동사야?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잖아. 그치? 스펜드 받아줘. 해석해보자. 많은 유저들은 아마도 많은,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쓸 거예요. 그들의 자동차에서 그러는 것보다, 그러는 게 뭔데? spend more time, spend time이겠지, 그치? 인터넷에서보다 자동차에서 시간을 더 쓸 거예요.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써줘야 되겠네.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갈게. 자, 대신하는 동사가 대동사지, 그게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자, 뭐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자, my brother and I both play the piano. 우리 오빠랑 나 둘 다 피아노를 연주를 하지만 I don't play as well as he does. 자, 나는 그가 그러는 것만큼 잘 연주를 못해요. 그랬거든? 이 더즈가 뭘 받아줘? 나영이, 뭘 받아줘? 그렇지. 연주하는 것만큼 나는 연주를 잘 못해오잖아. 그치? 앞에 있는 플랫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제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밑에 볼까? I will never learn as fast as did when I was young. 나는 절대 못 달릴 거야. 얼만큼? 그만큼 빠르게. 내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만큼. 그랬던 게 뭔데? 달렸던 거지. 그치? 근데 어렸을 때가 과거니까 여기도 자, 우리 when의 대동사 did로 받아줘야 돼. 우리 did, 과거, 그치? do, 더즈는? 현재인데 인칭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 자, 1번, 2번 프로.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와. 너무 쉬워서 줄넘기라고 했어. 정말 아니지. 동현이 1번. 아니 얘들아 디더지. 왜냐면 워즈 비동사 앞에 동사 비동사가 없는데 어떻게 비동사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쉽다 그런 거야. They said 그들이 말했어. She would fall asleep soon. 그녀가 곧 잠에 들 거라고 말했고 사실 그녀는 그랬어. 뭘 그런 거야? fell asleep이잖아. 잠에 들었어잖아. 일반 동사. 자 밑에는 여원. 응? 왜냐면 얘들 앞에 동사가 비동사잖아. 서면 하는 거지 반대라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in favor하고 중에 뭐뭐에 대해서 찬성하다는 뜻이거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using their real names online. online에서 그들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생략된 말. 생략된 말. are not favorable using their real names online 아니겠냐. 그들의 이름이 온라인에 실제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아요 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 막 가스라이팅 그치? 그럼 우리 밑줄 맛보기 3, 4번을 풀어볼 거예요. 너무 쉽네. 아유 너무 쉽네. 동현 다 풀었구만. 너무 쉬워서. 야, 뭐라 그러냐? 어렵다고? 다 풀었니? 다 풀었어, 동현? 아, 장난 아니죠, 지금? 아. 아닌데요? 어렵네요? 아니, 농담이죠? 다 풀었냐? 뭐라냐, 준비를? 모르겠는데요? 1번 나영이. 자 앞에 볼게요. 1번 두 개죠. 왜냐하면 두 개. 우리 조부모님들은 마치 조부모님 drank 마셨습니다. Twice as much coffee as 대수사 비교 구분에 나보다 두 배 더 많은 커피를 마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는 것보다. 어머 앞에 비동사 없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보다 커피를 마신다라는 일반 동사인데 지금이니까 얘는 당연히 두 이렇게 바꿔줘요. 이제. 4번. 근데 누가 나영이니? 여원. 그렇지. 비동사가 없어. 자, it seems that no one likes the film. 어느 누구도 그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But as much Emily does겠지. 에밀리가 그러는 것만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돼 있네. 에밀리가 뭐 하는 만큼 좋아하다. like를 써줘야 되는데 3인칭 단수니까 더 주로 받아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번에 우리 어? 뭐라네? 아, 인성이 시켰거든. 어, 인성이 하고 신영이 이제 할게. 난 네가 쉬는 시간 안 줬다라는 얘는 무슨 얘기가 있어? 진짜 안 쉬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녹화되어 있어. 나 인성이 5번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자, planting a seed 뭐래 얘가? 씨앗을 심는 게 Does not necessary. 여기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 얘들아 우리 necessary라는 부사가 뜻인다. 안 듯이야. not과 붙으면 부분 부정이야. 안 듯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라는 거. 부분만 부정해. 씨앗 심는 게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 overwhelming의 뜻이 뭔데? 시험 나왔었잖아. 압도적인이지. 그치? 압도적인 지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됐지. 뭐 얘들 씨앗 심는데 지능이 필요하냐? 그냥 파고 그리면 되는데.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seeds to prosper. 이렇게 발음 묶어볼게. 자,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렇게 돼 있어. 자, 대신 누굴까? 주격 관계대명사 어떤 환경이야? 씨앗이 prosper 하게 해주는 prosper. 어머, 내가 이번에 필수 단어 썼는데, 얘네 만들어줬는데 가지고 있을지 봐요. 그렇지? 이미 걔는 저기 어디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번영하다, 번성하다. 누구를 바꿔? 유이어 세 개나 알려줘. 플로리시. 그래서 내가 그때 니네한테 설명. 얘들아 뭔가 꽃하고 연관이 있지? 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thrive. 이런 게 이제 번성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씨앗이 번성하게 해주는, 씨앗이 번성하다랑 씨앗이 잘 자라게 해주는 환경은 does. 그렇습니다. 뭐가 도전하는 거야? 요구합니다. 이걸 받아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주어가 creating이 주요니까 단수로 떠오지. 정말 요구해요라는 압도적인 지능을 요구해요.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뒤로 넘어가서 하나만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가 아니라 니네가 풀 거야. 두 개를 풀 거예요. 7번하고 10번.
거기다 옆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너 우리 그 마지막 그게 그거였잖아, 연필 잡는 거. 아니 그때 그 연필 잡는 거 우리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처음부터 잘 잡으라고 하고 배웠잖아. 아,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어렵지. 네. 왜 어렵냐면 여기 있고 이쪽쳐. 이렇게. 자, 여기 not so much. ASD 이렇게 쓰면은 B만큼 A 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그때 그 수거야. 내가 아까 100%는 아니지만 대동사, 대명사가 비교 구문에서 엄청나게 나와. 비교하는 대상을 다시 쓰기 싫거든. 그래서 대동사,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비교 구문에서. 뭐 낱자리 대체 네벌만 넣어줬을 뿐이야. 그치? 자, 한번 볼까? 자, you have probably heard. 너 아마 들어봤을 거야. 얘들아, 우리 hear 무슨 동사야? 혹시 이것도 까먹겠니? hear 무슨 동사? 지각 동사니 목적 없고 두 가지 누구 넣나? 얘네 먼저 지각동사 무척격으로 두 가지 나왔나? 뭐지더라? 얘들아 선생님 진짜 너무 놀랐어요. 동사 원형 동원이랑 성분이 뭐 진짜 너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구나. 진짜 간첩이 진짜 지문 찾아가니? 아, 나 정말 신기하구나. 얘들아 목적격으로 동사 원형을 아니니? 어차피 그렇게 다 지워냈을까? 한 명도 아니라 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싹싹 다 지워버렸구나? 그렇지? 오늘 너무 끝이 풀렸다. 얘들아 너는 아마 루치아노 파발로티가 부르는 걸 들어봤을 거야. 푸치니의 그 유명한 아리아를 once or twice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못 들어봤겠죠? 그렇죠? 자, there's never had so much meaning. 어떻게 썼게? 그것은 얘들아, 많은 의미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뭐만큼? 그게 Great Britain, 영국의 무대에서 그랬던 것만큼. 자, 뭐 했던 만큼? 앞에 비동사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did로 받아줘야 돼. 얘들아, 이거는 have로 받아주는 거야. 그게 영국의 무대에 의해서 영향력을 보여줬던 것.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그게 영국의 무대에서 어떻게 됐던 만큼 being sung by 불려졌던 것만큼 누구에서 모바일 폰 세즈맨 네임드 폴퍼트 이 사람 알아? 폴퍼트라는 이 영국의 이 핸드폰 이 판매상이거든. 그 사람이 불렀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그랬던 것만큼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들이야. 자 이제 영적으로 가볼게. 오 심각한데? 자, 그는 글을 쓸 때보다 말할 때 그 어부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한다. 자, 우선 얘들아 밑에 보지 말고 영적 누구부터 나와야 돼? 주어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는 자, 주어 나왔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동사로 가야지, 그치?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다음에 얘들아 그 어부를 목적어 써주면 그는 사용합니다. 그 어부를 그는 지우고 사용한다 지우고 그 어부를 지우고 멋지 뭘 없대 훨씬 더 자주까지 지우고 니네가 뭐 나왔어? 쓸 때보다 말할 때 근데 보다라는 이제 전치사 들어가도 돼. 자, 대는 치워볼게. 그가 그럴 때 이렇게 되게 그 자 그가 두를 써야 돼. 근데 두를 뭘로 바꿔요? 이 누가 어디 있어? 버지겠지 이제. When 글을 쓸 때 바로 본사를 만들어 봐. When writing 이제 원래 he writes인데 그냥 분사로 he writing. 얘들아 우리 동사 목적어 투구 장사 동명사 이번에 다 외워야 돼.
네, 근데 우선은 잘 봐봐. 좀 이렇게 좀 범주를 나눠서 여봐. 초보정사랑 동명사로 취하는 이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약간 느낌이 달라. 초보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 원하고 계획하고. 이걸 먼저 보면 안 되고 니네는 외워야 되니까 여기로 내려가 봐. 자, 초보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보자. 우리 afford to 중요하지 얘들아. 중요하다 그랬잖아. 의미가 뭐야? 여유가 대단한데 많이 쓰는 게 cannot afford to가 구로 정말 많이 쓰여. 적어놔. 그럼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은 한번 이거 만들게. 나는 돈이 없어서 새 컴퓨터를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봐. 아, I can't buy a new computer because I'm a woman. 이거 필요가 없어. I can't afford to buy a new computer. 이렇게 쓰인대. 네, 오늘은 적어요. 그러면 그때 의미가 뭐야? 나는 새 컴퓨터를 살 여유가 없다. 그렇게만 쓰면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산다가 다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수고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런디어 초보정사야. 뭐뭐하는 것을 배우다. 플랜 투, 계획하다. 어그리 투, 동의하다. 매니지 투브정사, 용케내다, 간신해내다 의미였지. 오늘 다들 외워야 되고, 오늘 외우는 거. 리퓨즈 투, 거절하다, 거부하다. 디사이드 투, 결정하다. 그럼 우리 결정하는 게 디사이드, 치즈 이런 거 전부 다 투브정사야. 니드 투, 할 필요가 있다. 뭐, 원, 투, 호프, 위시 같은 결이잖아. 원하다. 어퍼 투, 뭐뭐할거 제안하다. 투브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좀 공통점 봐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지. 앞으로 할 것을 기대하고 결정하고 뭔가 배우고 뭔가 또 이제 우리 막뭐 계획하고 약속이 빠져있는 promise to 약속하고 제안하고 아 동의하고 뭐 가끔씩 부정적인 것들도 좀 껴있긴 한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그렇고 동명사는 부정적이고 과거적인 아이야. 보면 얘가 어보이다 이제 피하고 우선 볼게. 부인하고 자, 그 다음에 포기하고, 마인드가 빠졌네요. 꺼리다, 마인드 ing지. 그리고 미루고, 떠오르다, 여기 나와 있구나. 얘들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아이들이 동명사를 취해. 자, 우리 컨시더링은 ing 갖고 온다. 뭐뭐 할 것을 고려하는 거고. 자, 디스커스 ing, 그 다음에 뭐, 인조 이런 거다 기본이지. 그치? 끝내다. 그리고 뭐 끝내는 것도 마치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 이미지인, 킵 ing 의미가 뭐였어? 계속하다, 저 keep going, 그렇게 계속해 나가다. 얘네 우리 delay, postpone도 빠졌다. 뒤로 미루는 거는 전부 의미가 같은 건 쓰임도 같아.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도 ing. suggest ing야. 그다음 뭐 빠지면 뭐 include ing 이런 것들 빠져있네. 그치? 포함하다 이런 거. 자, 그러면은 1분 줄 때가 빨리. 외우라고 할때뭐 집에 와서 뭐 먹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녁에 뭐 먹지? 야식으로 뭐 먹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 신경 시험, 시험가 시켜달라고 이거를? 시켜 먹는데? 아 그게 웃을 건 아니잖아. 그러면 네가 주의를 줘야지 신여가.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그랬지. 헬륨 가스 마셨니? 오늘 왜 이렇게 무서워? 야, 니네 다음 시간 너희 둘은 비판하지 마. 니네 여기까지. 니네 동현이, 여원이, 신혁이, 나영이. 거친한 거 아니야? 누가? 누구 마음대로 안 돼? 자, 어법상. 얘들아, 우리 런이 누구나 빨리 불러. 아, 그리고 이거 우리 이번 시간 런투 세이너 배우지 않았니? 안 되지. 배우는 거는 진취적인 거니까. 자, at what age should a child learn to use a computer? 몇살 나이에 아이들이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까? 이런 얘기네. 자, need는? need to, 지요? 자, if you are under 18, 자, 네가 18세 미만이면 you need to be accompanied by parent. accompany가 뭐야? 동반하다야. 너는 부모님과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뭐에, 뭐에 이번에? 빙이지. 근데 나 우리 동명사가 T가 수동태네. The best way to avoid injury in a car accident. 뭐야? 자,
자동차 사고의 부상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wear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자, 밑줄 맛보기 맞는지 틀린지 찾아봐. 그것도 없잖아. Decide to, 맞지? 이제 어,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지. 보자. 자, as he made better and better spyglasses. 우리 스파이글래스가 작은 쌍안경이야. 자, 그러면 그가 점점 더 나은 쌍안경을 만들어 가면서 관계대명사로 which were later named telescope. 나중에 이름이 자, 망원경이라 불려졌다. 자, 만들어 가면서 갈릴레오가 decide point 자, 이렇게 향하게 하도록 결정을 했대. One at the moon. 하나를 지금 달로 향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원이 하나야? 앞에 있는 telescope. 자, 망원경을 하나의 망원경을 달로 향하게 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되겠네.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케이스 2에 가면은 어머 이것도 말해 뭐해. 얘들아 앞에 잠깐 봐. 우리 추가 동사랑 동명사를 목적으로 다 써도 의미가 변화가 없는 동사 뭐 있을까? 내가 왜 물어봤을까?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자, 한번 적어보자. Love like hate.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start begin 시작하고 continue 계속하고. 이 동사는 초보장사, 동명사, 니네가 마음대로 써도 이미 변화가 없어요. Love, like, hate, start, begin, continue. 쭉쭉쭉 외워볼게. 얘네는 변화가 없어. 근데 우리 초보장사랑 동명사가 어느 부분에서 만나지? 명사형법에서 만나지. 그치? 얘네들 초보장사랑 동명사를 조금 캐릭터화를 시켜. 초보장사는 미래적인 거야. 아까처럼 계획하다, 원하다, 희망하는 거고. 동명사는 과거적이야. 왜냐면 우리 remember라고 forget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오면 의미가 달라져. 잘 들어. 중학교 답이었어. remember, forget 뒤에 투부정사 보면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다 까먹다. 아직 그 일은 안 한 거고 동명사가 오면은 했던 것을 기억하고 까먹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좀 냉정하지가 남자 여자 딱 헤어졌어. 어머 난 너 좋아해. 나 너를 사랑했던 걸 까먹었으면 용어를 뭐라 그래. I forgot. Loving you 이렇게. 자, 그다음에 내가 리그의 의미 뭐? 어, 난 이 동사가 너무 좋아. 꼭 안 그래? 왜? 후회하다. 후회할 짓 하지 마. 알겠지? 리그레트의 투부정사가 붙으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유감이다라는 표현이고 동명사는 진짜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하다야. 그럼 이네 try to는 뭐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냥 노력하다 의미고 tried의 동명사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게.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먹어봐. try to 이제 try 일이냐? 아니 먹는데 무슨 노력이 들어가. 추락 1인이지 그러면 이제. 자 우리 stop ing는 그 일을 그만두는 거야.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요. stop smoking 무슨 말이야. 담배 피는 것을 멈춰 이렇게 되겠지. stop 투부정사는 stop smoking는 담배를 피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춰 이렇게 돼요. 그게 웃을 일인가. 동현은 오늘 정말 해결가스 마신 것 같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위에 올라가 봐. 자, you should brush your teeth for 2 minutes twice a day. 야, 너는 하루에 두 번, 2분 동안 이를 닦아야 돼. 그러니까는 remember, 기억해라. 네 혀도 닦았던 것을 기억해? 닦을 거. 그럼 앞으로 미래니까 to brush를 필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또 우리 1, 2, 3, 4 밑줄 맛보기 풀고 끝낼 거예요. 아니, 안 풀면 안 끝나. 무슨 말이야? 안 끝나. 말 잘 들어. 끝날 거예요. 있잖아. 아 우리 신혁이가 속상하구나. 신혁이 시켜야지. 풀고 가. 자, 1번 신혁이 볼까요? 그렇지. Don't, 글쎄, don't forget to check. 하긴 할 것을 잊지 마자. 아직 안 한 거야. 뭐를 또 gas valve before you go out. 네가 나가기 전에 gas valve로 확인해. 뭐 이거지. 자, 두 번째 동현이. To say. To say. 얘들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에요. 어떤 말이야? I'm not able to support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자, 3번은 재하. 근데 얘들아, 택차비가 노력이 들어가는 투부정사고 그걸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아니지. 그 뭘까?
아이엔지 그냥 내가 많은 이 와인의 많은 것들 맛을 보려고 했어. 얘네 some of them taste pretty good. 그리고 그것도 중에 몇 개가 굉장히 맛이 좋았대요. 자, 밑줄 맛보기 4번 나영이. 아니죠. 아, 볼게. 내용 만나보자. You 어 가방 싸면 안 끝내. You have the ability. 너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뭐를 선택할까? How to respond to life. Respond to가 뭐야? 대응하는 거지. 인생에 대응하는 방법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데 명령문이야. Decide today. 오늘 끝내도록 결정하세요. All the excuses. Excuse가 뭐야? 실례합니다. 변명이야. 모든 변명을 다 이제 끝내버려요. 그리고 stop lying to yourself. 얘들아 우리 lie가 얘가 뭐예요 지금 동명사야? lie잖아. 그럼 이거 투부정사 쓰면은 나영아 이렇게 되는데 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더니로 멈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하고 about what is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얘는 맞아요. 오케이? 동현이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일이 많나 봐. 그때까지 웃네. 뭐 웃는 웃으면 좋아. 인생이 왜? 야, 너 지금.